오늘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요? 건강한 식생활.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그랬지 건강한 음식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사람들은 뭔가 어떤 병에 걸리면 어떤 병에 좋은 특별한 음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그게 이제 현대의학적 사고방식이죠. 병마다 뭐가 다르니까 약이 다르니까 병마다 음식이 다를 거라고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마다 유전자가 변질된 병이니까 병마다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것은 이 유전자를, 이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적 유전자로 회복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생활을 해야 되는가. 다 중요하지. 어떤 음식이.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무슨 비타민C, 뭐 고용량 주사요법,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옛날에 한물 다 간 거 또 재탕하고 재탕하고. 아마 좀 있으면 자석요법이 또 돌아올 것 같아. 왜 한때 여러분 자석, 그렇죠. 자석료를 사가지고 그 울퉁불퉁한 거를 깔고 자면은 건강해진다. 이런 그 자석료 요법도 그게 일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일리가 있어요? 네? 자석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파예요, 자기파. 그 자기파나 전자파나 다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전자파에 반응하니까. 그래서 자석으로, 자석에서, 근데 그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파가, 뭐, 어떻게 생겨먹은 판지는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전자파, 자기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자석 팔찌도 하고, 자석 목걸이도 하고, 자석이 판을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 유전자들이 무척 괴로웠을 것 같아요. 왜? 이 얼토당토하는 자기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뭐 하고 있는 거요? 방해하고 있는 거야. 정말 정신님이 주는 그러한 알파파가 중요한데, 이거는 그냥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자석을 때려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자동차에도, 그렇죠. 그 의자에 자석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참 자석이 한때 날렸습니다. 언제쯤 돌아올 것 같아요?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한물 가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돈 벌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그거 찾아냅니다. 찾아내가지고 몇 군데 매스컴에 뭐요? 정신 나간 기자들 돈 주고 해가지고 기사 몇 개 내면 또 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건강이 진리가 건강은 진리의 길을 가야만 되는데 이 건강 문제를 자꾸 상업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뭐 있는 말 없는 말 꾸며서 하는 겁니다. 자, 건강한 식생활.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네. 이런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좀 생명이라 그려보세요. 네.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기 하면 그건 아직도 뉴스타트가 덜 떨어진 거예요. 네. 다른 무엇보다도 뭐가 가장 중요해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이 생명에 비교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생명이 이 기본 여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이 변질된 유전자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아까 우리 노태웅님도 그러잖아요. 이 뉴스타트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그저 전화만 하면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먹는 얘기밖에 못 해. 결국 생명이 먹는 것에 쫓겨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내 건강 회복에 제일 중요하다는 고질적 오해를 떨쳐버리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우리가 생명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시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요소는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이 담배 연기 속에 약 40몇 가지가 넘는 각종 발암 물질들이 있습니다. 발암 물질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가? 발암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다?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정상 유전자를 암 유전자로 변질시켜 가지고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를 암 세포로 변질시키는 물질을 발암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 뭐냐 그러면 암 일으키는 물질 자꾸 그러죠. 뭐 그거는 아무라도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뉴스타트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탁 단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됩니까? 폐암의 원인이 되죠.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모든 사람이 폐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럴까? 담배 연기 속에 아무리 발암 물질이 많아도 결국은 나의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이 좋은 환경에 처해 있으면 담배를 피우면 물론 발암 물질을 흡입하게 되죠. 발암 물질이 들어가서 폐세포의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만 내면적 환경이 좋고 진선미가 충분하고 생기가 넘치고 외부적으로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경치도 아름답고 한 그런 상태에서는 이게 같은 담배를 같은 양을 피워도 폐암에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가 아니고 담배 속에 있는 여러 종류의 발암 물질과 함께 내면적, 외부적, 뭐예요? 환경적 요소가 다 함께 합쳐서 이제 암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담배도 안 피우고 그저 남편 담배 피우는 거, 그냥 남편이 피운 담배 연기 조금 얻어 피웠다가 폐암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하루에 4각씩, 5각씩 피우는데도 폐암 안 걸려. 그거 왜 그럴까?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 먹고 사는데. 자,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활성산소 또는 유해산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활성산소.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당뇨병을 배울 때, 뭐를 배웠습니까? 뭐의 숫자가 부족해지면 당뇨병에 더 잘 걸린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돌대가리인지 처음 알았죠? 틀림없이. 예?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자.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자,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뭐가 어떻게 된다? 당이라는 연료가 연소가 돼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참, 더 이상 여러분의 학습 능력에 대해서는 말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이 타요. 자, 보시면 여기 세포핵이고 여기 이제 염색체가 있죠. 그렇죠?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이게 당입니다. 글루코스, 당이에요. 당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산소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자, 산소가 들어오고 당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에너지가 생산이 돼요. 자, 이게 이제 무조건 맥히면 생명이라고 좀 그러라. 생명이 없으면 스파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의 뇌파, 생체 전자파를 특수한 주파수로 스파크를 시키면 당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팍 연소가 돼요. 연소가 되면 그 결과로 여기 보시면 뭐가 생산돼요?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조금 키워야 되겠네. 에너지가 생산이 되죠. 에너지가 생산된 결과 부산물로서 이런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활성산소라는 것은 어떤 산소가 결합된 물질인데 이것이 아주 활성화된 그런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활성화, 아주 활발한 산소다. 그래서 활성산소라 그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산소라는 물질은 혼자서는 못 사는 그런 물질입니다. 예. 네. 여자들 중에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 남편한테 맨날,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맨날 두드려 패도 얻어 맞고 살아야지 혼자는 못 사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자들은 박사님, 전 맨날 남편한테 얻어 맞고 죽겠습니다. 금방 떠나고 싶고 헤어지고 싶습니다. 그럼 헤어지지, 뭐 안 해도. 그럼 내가 보고 어쩌란 말이야? 아,
뭐 절대 혼자는 살 수 없는. 그래서 항상 이 그러니까 자기의 뭐가 없어요. 자주적 독립심이 아주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뭐 혼자일 수밖에 없는 때는 뭐예요? 저 혼자서 한번 개척해 나가보자. 이런 그런 뭐랄까 그런 자주적 그렇죠? 자기로서의 그 어떤 독자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나 그런 게 너무 없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 너무 그냥 공주처럼 이렇게 키워놓고 그러면 그런 힘이 그래서 항상 의존적이에요. 그렇죠? 의존적. 자,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이렇게 그냥 직진할 수도 있고 이제 그냥 직진할 수도 있고 여러분 쪽에서 볼 때는 좌회전해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방해 없이 활성산소가 직진하면 아주 나빠요. 정말 여러분의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첫째,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에 가서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켜서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 이 활성산소가 가서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맨날 입에 붙은 말이 뭐예요? 기운 없다, 피곤하다, 힘 없다 이런 사람.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세포막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가 활발하다는 말은 산소의 특징은 이 혼자서 못 사는 그런 의존성이 강한 여성처럼 산소도 혼자 있기를 싫어하고 항상 가까이 있는 모든 것에 어떻게 모든 것과 결합해서 그래서 자기가 유지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산소가 막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 가서 들어붙어서 자 그런 여자가 하나 들어붙으면 문제가 심각해요, 아니에요? 예. 네. 그 이 남자가 이제 고생하는 거야, 이제. 예. 네. 제가 이번에 시카고에 가서 참 재밌는 부부를 만났어요. 아주 재밌는 부부인데. 예. 네. 아주 남자가 씩씩해요. 지금 80살인데. 80살인데 막 매일 운동하고 막 예. 그래가지고 아주 건강해요. 그래가지고 뭐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잘 살다가 이제 부인이 죽고 심장마비 죽고 그래서 이제 재혼을 했는데 그 여자한테 돈 다 뜯겼어. 미국은 결혼 아차차 못하면 뭐요? 뜯깁니다. 뜯기고 이제 나는 다시는 결혼 안 한다. 그러고 사는데 너무 외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은 74살인가 됐는데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차로 아세요? 교차로? 교차로 신문에다 광고를 했대요. 아내 구함. 그랬더니 전 미국 각지에서 미국 각지에서 14명이 신청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14명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그 남자 생각으로는 자기는 74세지만 그래도 여자가 너무 젊으면 안 되겠다. 아무리 젊어도 60세 이하면 곤란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 다 탈락시키고 난 뒤에 어떤 여자가 또 늦게 전화를 했더래. 그래서 당신은 몇 살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기는 52살이다. 당신 나이가 너무 젊어서 안 된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고 당신이 너무 젊으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자가 일단은 한번 만나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럼 좋다 만나자. 그래서 턱 만나니까 여자, 그래서 이제 남자는 보니까 여자가 너무 젊거든. 그래서 남자가 나는 너무 젊어서 안 되겠다. 나중에 결혼해서 문제가 생길 필요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갔어.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네, 이 남자가 그 말이 우습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그래서, 그럼 하자. 이렇게 돼서 탁 했는데, 결혼하고 한 몇 개월 잘 살다가 여자가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자가 이제 혹 붙였어. 좀 변해보려고. 변해보려고 이제 결혼을 덜컥 했는데, 아이고, 뭐, 밥도 못 해주고. 이거 다 자기가 해줘야 되는 거야. 자기가 밥 해주고 자기가 청소하고 막. 여자는 꼼짝도 못하니까, 배가 아프다, 뭐, 설사했다, 소화가 안 된다, 뭐, 맨날 이거야. 그래서 이제 남자가, 고민이 빠진 거야. 그래서, 돈 좀 지어주고, 이혼해버려? 이제,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남자가 생각을 딱 바꿨어.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잖아. 그리고 사랑에 나이가 있냐고 그랬잖아. 근데 자기를, 그리고 조금 살아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내가, 어쨌든 살려봐야 되겠다. 자, 이래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선회한 거야. 예. 네. 버려버릴까 하다가. 그 이제 이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 남자가 이 주먹도 주먹질도 하고, 옛날에 저기 저 신세계 백화점 그 동네에서 놀았대요. 그건 뭐 주먹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성격은 개차만 같았는데, 자기 일생 동안 처음으로 74살이 돼가지고 드디어, 아무리 계산해봐도 손해지만, 자기는 이때까지 손해가는 일 해본 일이 없는데, 손해보기로 결심하고, 이 여자를 어쨌든 병을 낫게 해줘야 되겠다. 넌 마음을 먹는 순간 자기가 변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또 아무거나 못 먹는 거야. 뭐 사와라, 뭐 사와라. 그럼 그거를 또 그냥 깎아서도 못 먹고 갈아야 돼, 또 갈아서 즙을 내가지고 뭐 또 죽을 끓여야 되고 이거는 막. 마누라 먹인, 그리고 이 사람은 70살이 넘었는데도, 집에서 놀면 안 된다고, 새벽에 그 큰 그 미국 대학, 대학교에 청소부를 일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오기 전에 싹 쳐놓는 거. 청소부 숫자가 굉장히 많대요. 그 캠퍼스가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청소해놓고 집에 와서 또 마누라 밥 해주고.
6년을 6년을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아껴놓았던 돈도 많이 썼어. 한국 데리고 매년 하여튼 한국 나. 이 여자는 집에 앉아서 인터넷만 두드리고 있는 거야. 뭐 찾게? 뭐 좋은 게 있냐? 그래서 여보 여기 좋은 게 있대. 전라도 어디 가면 좋은 게 있대. 그럼 비행기 타고 한국 나와서 전국 순회를 하는 거야. 하여튼 그래 맞아. 안 해본 거 없고 안 먹어본 게 없는 거야. 그리고 막 그게 다 비싸잖아요. 그래 집에 막 그런 게 꽉꽉 쌓여 있고. 그러다가 이제 시카고에서 뉴스타트를 한다. 이상구 박사. 그래서 이 여자가 여보 나 이상구 박사한테 가고 싶어. 그래 가서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 어떻게 된 반인지 3일 동안 강의를 듣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어머머 나 봐 막 먹어 이제. 그래서 4일 만에 완전히 회복돼 버렸어. 예, 예, 완전히. 예. 그래서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그래서 자기가 옛날 주먹 쓰고 막 이런 성격이 다 없어져 버렸대. 예. 무슨 마음을 먹으니까, 예. 하여튼 살리자. 내 가진 거 다 쓰더라도 뭐예요? 살려놓고 보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교회 잘 댕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잘 댕기고 안 댕기고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결국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버릴 수는 없어. 이 여자를 버리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버리면 이 여자는 죽겠더래. 왜? 밥에 줄 사람 없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누가 보살펴줘. 그러면 죽을 것 뻔한데 내가 이 여자를 죽도록 그냥 버릴 수는 없다. 그게 어떤 면에서 뭐예요? 깡패의 예, 의협심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의가 뭐예요? 올바름. 결국 올바름을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참 그 부부가 너무너무 건강해져가지고, 그런 걸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담배를 피워도 폐암에 안 걸리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거나 안 피우거나 모든 사람의 세포 속에서는 뭐가 생겨요?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런데 활성산소가 아무런 방해도 제지를 당하지 않고 가만 그대로 놔두면 이게 이제 암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이 세포막을 터뜨려서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요.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다는 말은 결국 노화 현상이 빨리빨리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바로 세포로 직진하는 것을 방해해서 이것을 활성산소를 좌회전시켜 가지고 결국은 물, water, 물이죠, 그렇죠? 물과 oxygen, 산소로 활성산소를 분해시켜 버리는 그런 물질이 여러분의 간 세포 속에서 생산이 돼요. 그 물질 이름을 여기 있듯이 SOD라고 그래요. 이 SOD를 우리말로 바꾼다면 활성산소 분해 물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활성산소가 부산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길지라도 이 활성산소를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떻게?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활성산소를 완전히 분해시키는 물질까지도 생산되어서 활성산소 때문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간세포를 열어보면 간세포 속에 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켜진다면 이 SOD라는 노란색 물질이 생산돼가지고 이 활성산소를 이쪽 방향으로 좌회전하도록 땡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분해시켜버려요. 그러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해로운 거였는데 물이 되고 그 활성산소가 물이 되고 산소가 된다면 우리 몸에 이로운 물질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장치를, 그 프로그램을 우리 몸속에 딱 해놨어요. 자, 자, 그러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만, 두 사람이 다 담배를 피우지만 어떤 사람이 폐암에 잘 걸릴까?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활성산소도 폐세포로 들어가서 암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담배를 전혀 안 피우는 사람도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활성산소 때문에. 자, 그러나 담배 피우는 사람도 폐암에 안 걸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담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이 폐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물론 폐세포의 정상 유전자를 암 유전자로 비정상 유전자로 변질시킬 수는 있지만은 그 활동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충분히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서 정상화시키기 때문에 폐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 플러스 그 다음에 활성산소가 합세하는 경우에 이거는 유전자 손상을 너무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회복하기가 뭐예요? 좀 힘들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담배 연기도 들어가고 들어가서 발암 물질도 여기를 유전자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활성산소도 들어가서 유전자를 공격해서, 그래서 유전자가 너무 심하게 손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복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폐암이 발생한다. 그러면 활성산소가 담배 연기는 뭐 할 수 없이 일로 가지만 활성산소가 일로 들어가는 담배 연기와 같이 유전자로 향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이 뭐라고요? SOD야.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물질을 변질시키는, 즉 활성산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 한국말로 핵산이라고 합니다. 그 핵산이라는 화학물질을 변질시켜서 유전자가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작용, 활성산소의 변질시키는 작용을 산화작용이라고 불러요. 산화작용. 그래서 이 SOD 같은 물질은 무엇을 방지하는 물질이다? 활성산소의 산화 역할을 방지하는. 그래서 SOD 같은 물질을 산화 방지제,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가 생산이 잘 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예, 그렇죠. SOD가 생산이 잘.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을 대라. 생명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지만 물질이 있다면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 이름을 대라. 그러면 여러분이 산화 방지 물질이다 라고 대답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그렇게 유명해진 그 한때 난리를 친 이유가 뭐냐고 하면 비타민C가 산화 방지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별거 아니에요. 산화 방지 물질은 여러분 간에서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만 잘 받는다면? 생명만 잘 받는다면. 알겠죠?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다가 자, 휴식 시간. 미국서는 이제 커피 브레이크라 그러죠. 한국서는 뭐라 그래요? 커피 타임이라 그래요? 예. 예? 커피 타임 맞아요? 예. 예. 티 타임? 예. 티 타임이 됐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침에 바빴다. 그러고 담배를 한 대 피우자. 이렇게 담배를 피울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담배 피울 때마다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야, 다 바빴다. 상구 그 자식은 요즘 어디서 뭘 하고 살지? 참 좋은 놈이었는데. 그 자식은 영화 배우로 나갔어도. 공감하는 사람 박수치기.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 진선미,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 사랑하는 생각, 아까 그 시카고 그분 대로 그래 내가 어쨌든 뭐요 살려내자 사람하고 이 사람 날 사랑하잖냐 근데 그런 진선미 사랑의 생각을 하고 있으며 SOD가 뭐예요? 유전자가 켜져 가지고 그래서 활성산소를 어떻게 분해시켜서 물과 산소로 변화시켜 버려. 그러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즉 활성산소의 도움을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이 받을 수가 없어서 양면으로 공격하면 성공적으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활성산소가 없을 때 이 담배 연기 속에는 발암 물질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뭐예요? 못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담배를 피워도 폐암에 뭐예요? 안 걸리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중에 또 아, 그래. 그럼 피워야 되겠네. 그러지 마세요. 안 피우는 게 좋죠. 어쨌든.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커피 타임에, 상구의 너무 새끼가 말이야. 지가 내 돈 떼먹고 어디로 도망갈 거야. 잡히기만 잡혀봐, 이 새끼. 죽여버리다. 좀 여가 시간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맨날 부정적인 생각. 그러면 SOD 유전자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죠. 그러면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하고 내 몸 속에서 생긴 활성산소가 합세해서 폐세포 유전자를 공격해서 더욱더 성공적으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건강에 가장 해로운 물질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활성산소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 건강에 가장 해로운 물질이 활성산소라면 가장 이로운 물질이 있다면 SOD인데 그 SOD를 뭐라고 부른다? 산화방지제라고 부른다. 그래서 건강에 가장 이로운 가장 유익한 물질을 대라. 그러면 산화 방지제라 그러면 그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산화 방지제를 많이 섭취해야 되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열 받는 일도 생기고 유전자 꺼지는 일도 생깁니다. 그렇죠? 속상한 일도 생기고. 그래서 그러면 SOD 유전자 꺼져버려. 그러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잖아요. 그때를 하나님이 대비해 놨을까 안 놨을까? 해놨겠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대비해 놨을까? 내 몸속에서는 SOD 유전자가 꺼져서 산화방지 물질을 생산할 수 없게 됐지만 너무 속상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산화방지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을 해놨겠어? 먹는 음식에다가 활성산소, 저 산화방지 물질을 잔뜩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음식 속에 들어있는 산화방지 물질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산화방지 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산화 방지 물질이 바로 뭐예요? 비타민 C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아주 각광을 받게 된 거예요. 받게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 다음에 중요한 것이 비타민 E입니다. E.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이야. 이제 처음에 비타민 C를 발견했을 때, 이게 참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구나 했는데 이 산화방지 물질이 우리들의 건강 유지에 또는 유전자 보호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산화방지 물질을 풍부하게 공급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된 것을 3대 산화방지 물질이라 그러는데 저 얘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산화방지 물질을 과학자들이 뭐 온갖 산화방지 물질들이 다 뭐예요?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이고 시원하네 그거. 그걸 왜 몰랐을까? 자,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이야, 산화방지 물질은 종류도 많구나. 그래서 이제는 수백 가지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세계 구석구석에서 계속 산화방지 물질, 새로운 산화방지 물질을 발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산화방지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 하고 봤더니 다 식물성 물질이에요. 동물성 음식에는 산화방지 물질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성 음식,
예를 들어서 계란을 먹는다. 그러면 그 계란 속에 있는 산화방지 물질은 닭이 뭐야? 엄마 닭이 먹어서 저 풀을 뜯어 먹고 뭐 이런 식물성 음식을 먹어서 그 식물성 음식 속에 있는 산화방지 물질을 계란에다가 뭐요? 저장한 겁니다.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의 그 가장 근본적인 공급처는 식물성 음식이에요. 그런데 식물성 음식에 어떤 요소가 산화방지 물질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 보시면 왜 산화방지 물질이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알고 보니까 이 산화방지 물질이라는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이 식물에 각각 다른 뭐가 각각 달려야 다 색깔이 달려요. 그 이 색깔을 결정해주는 화학 물질을 색소라고 부릅니다. 이 색소들이 전부가 다 산화방지 물질이야.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딸기나 도마도나 피망이나 이런 빨간색 색소가, 색소는 또 라이코펜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이고, 이런 초록색을 내는 물질은 루테인이라는 산화방지 물질. 이런 뭐예요? 군청색, 블루베리, 감정콩, 자두, 뭐 이런 거는 또 안토사이안이라는 산화방지. 그러니까 막 산화방지 물질의 막 그 종류가 무수하겠죠, 그렇죠? 왜 색깔이 각각 다르니까? 참 희한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나오는 사과 보면, 사과 한 개 껍질이 색깔이 각각 뭐예요? 색깔이 여기저기에 다 다르잖아. 이쪽 편은 노랗고, 저쪽 편은 약간 초록색이고, 이쪽 편은 뭐예요? 빨갛고. 그럼 세 가지 산화방지 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야. 박수! 예. 네. 놀라운 얘기.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뉴 스타트 건강식을 하고 계시는 한, 여러분이 건강식품점에 가서 산화방지 물질을 사서 알약으로 먹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필요가 없어요. 네. 산화방지 물질이 여러분이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고. 산화방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나보라 그러세요. 나올 놈 한 놈도 없어. 네? 그런데 산화방지 물질은 여러분이 건강식품점에 가서 안 사 먹어도 여러분이 요즘 여기서 잡수시는 음식을 즐기면서 잡수시면 비타민 C에다가 비타민 E, 이거 막 그리고 막 다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비타민 E는 어디에 많게? C눈. 그러니까 현미, C눈, 옥수수, 뭐요? C눈, 예. 모든 C눈에는 다 비타민 E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건강 현미 밥 먹고, 옥수수 먹고, 콩 먹고, 그런 한 비타민 E를 따로 사 먹어야 될 이유 있게 없게?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 기억할 거. 자, 그러면 비타민 C는 어디에 많아요? 예? 비타민 C는 여러분 채소라고 그러지도 말고 어떤 분은 또 귤 그래서 사더라고요. 비타민 C가 이 수백 가지가 넘는 각종 산화방지제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이 비타민 C가 근본적으로 공급이 돼야만 다른 산화방지제도 뭐예요? 서로 협조해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 C는 여러분이 어디에 맞냐? 여러분이 고개를 들고 설악산을 쳐다보면 설악산 전체가 다 비타민 C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설악산에 꽉 채워져 있는 나무의 잎사귀도 비타민C고, 뿌리도 비타민C고, 나무 껍질도 비타민C고, 도토리도 비타민C고, 소나무 잎도 비타민C고. 비타민C 없는 것은 식물이라면 비타민C 없는 놈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람쥐들도, 산에 사는 다람쥐들도 비타민C를 충분히 뭐요? 먹을 수 있는 거야. 귤을 걸으면 다람쥐가 어떻게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갑니까? 채소 그러지만 뭐 그러면 채소 어떻게 사서 산에 아무리 댕겨보세요. 채소가 있는가? 그러면 잡초고 채소고 간에 모든 식물성 식물의 어느 부분이든 간에 비타민 C는 충분히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다고? 중요하니까 쉽게 구해야지. 어디든지 있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중요할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비타민 C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무슨 풀을 뜯어 먹어도 비타민 C는 뭐예요? 어떤 잡초를 먹어도 비타민 C는 공급될 수 있도록 해놨다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건강에 대하여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구하기 힘들다.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비싼 거다.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뭐요? 귀하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 10년 있으면 40년 댕겨도 소용없어 솔직히 말해서. 왜? 그 말이 무슨 말이 돼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들만 좋은 거 먹게 해놨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부자들만 건강하도록. 그래서 비싼 한 뿌리에 100년근 뭐 한 뿌리에 5천만 원짜리 이를 돈 없는 사람은 못 먹잖아. 그럼 그거 구하려면 뭐요? 10만이가 한 6개월을 산을 헤집고 댕겨야 한 뿌리 발견할까 말까 하는 거. 그럼 그거 누가 발견했다? 100년근이다. 그러면 그 부자들 그 연락망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착순이야. 빨리 도착해서 빨리 돈 내고 가져가는 놈이. 그러면 이제 정보가 왔다. 그러면 그런 참으로 기형적인.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미국 산에 산삼 쎄 별리습니다. 아무도 안 먹어요. 미국 사람들 산삼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혈압이 막 올라가가지고 약이라고요? 독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삶 속에 있는 삶에 삶 속에 있는 그 쓴맛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카테콜라민 종류의 물질이 돼가지고 혈압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도 삶이 안 맞는 체질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 삶 안 맞을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아주 건강하고 열이 많은 사람, 겨울에도 뭐예요, 반소매 입고 이런 사람 삶이 안 맞아요. 왜? 워낙 건강하니까. 그 미국 사람들요, 뭐 겨울에도 반소매 입고 그 삶 먹으면 큰일 나. 근데 삶이 좀 좋다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맨날 추워서 아이고 삶 먹었더니 열이 좀 나네. 그 열만 좀 올리고 혈압 좀 올리고 하는 거지 어떤 본질적인 약효란 건 없어요. 살살 말해야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몸에 진짜 좋은 걸수록 어떻게 해놨겠어요? 에? 어떻게 해놨을까? 어디서나 쉽게 구하도록 해놨겠죠. 그렇죠? 왜? 좋은 거 너희들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경상도 말로 하면은 쎄 빌리게 해놨어. 쎄 빌리게. 천지 빼까리로 해놨어. 비타민C가 제일 좋은 거니까 비타민C는 어디 가나 있어. 천지 빼까리야. 쎄 빌리스. 전라도에서는 허벌나게 해놨어. 이렇게, 자, 이렇게 좋은 걸수록 흔하게 해놓으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이야! 그 비싼 것들만 교회에서 시시해감서 판다고.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 종교적 형식적 하나님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 돼 있는 거야. 아 건강에 좋은 걸 막 비싸게 만들어 놓고 돈 있는 사람들끼리 살짝.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뉴스타트의 근본이 생명이고 생명의 근본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생명과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몸에 중요한 물질이라면 풍부하게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놨으면 틀림이 없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비타민C를 제일 흔하게 해놓고 비타민E는 뭐예요? 흔해 안 흔해요? 흔하죠. 흔하죠. 왜, 뭐, 현미 밥 먹으면, 그 뭐, 맨날, 먹는 게 비타민인데, 옥수수. 그 다음에 베타카로테인은 뭐냐고 하면, 저 당근 있죠? 당근 색깔. 예. 저 이제 고구마, 호박, 뭐, 흔해 빠진 거죠, 뭐. 그 색소야, 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만 하면요, 뭐 좋은 거를 뭔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초록색 뭐 초록 색깔 여러분 요즘 뭐 맨날 먹잖아요 초록색. 그 이런 군청색.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런 루테인이라는 초록 색깔 색소가 아 이게 산화 방지제구나가 발견이 되면 이 장사꾼들이 이제 언론에다가 이제 막 만병통치제를 또 발견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뭘 모르는 기자가 새로운 만병통치제가 발견됐다고 또 막 때리는 거.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테레비로 나가. 그래가지고 무슨 건강 프로그램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건강 프로그램이 좀 줄은 것 같아. 사람들이 식상해한 것 같아. 그럼 거기서 뭐가 좋다 하면 이제 테레비 한번 나갔다 하면 막 팔리고 그 이제 사람들이 왕창 사서 먹어보니까 별거 뭐예요? 별거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유행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염 어디 갔어요? 죽염 한때 막 세상을 호령하던 죽염 지금 어디 갔어요? 죽염 예? 아직도 30만 원 해요. 그 소금을 구우면 뭐가 어쨌단 말이지? 난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지. 구워도 소금이야. 그래서 안 구운 소금, 구운 소금.
그 왜 그 뭐 1200도에서 구웠다니 그 우리 한국 사람들 뭔가 신비롭게 생각해. 그것도 한 번 구우면 안 되고 아홉 번을 구워야 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비쌀 만도 하네. 그게 천도로 아홉 번을 구우려면 연료 소모가 대단하겠다. 그렇죠. 전기세 많이 나가겠네. 그러니까 참 웃겨요. 진짜 웃겨요. 그래서 어떤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국 사람들 여러분, 언제 키위를 먹었습니까? 한국 사람 입맛에 키위는 별로 또 잘 맞지도 않은 그런 과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병통치제 루테인이 발견되었다. 그게 키위에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 뉴질랜드에서 키위 수입해라. 그래서 떼돈 벌었다. 그런 사람들, 키위가 좋단다. 그 뭐, 노니 주스가 좋단다. 뭐, 요새는 무슨 베리? 아사이 베리가 좋대. 이거 막 끊임없이 이런 게 다 알고 보면 뭐게? 산화방지제 얘기요. 다른 색깔. 여러분. 참, 의사로서 이렇게 보면 참 이 무지란 것이 예, 그 막 돈 막 때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왜? 이거를 뭐 만병통치제니 어쩌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 무슨 만병통치제야? 이제 한국도 이제 조금씩 그런 과대 광고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 가긴 가는 것 같은데 그래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산화방지제가 그래서 제일 건강한 음식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 산화방지제가 풍부히 들어 있는 그런 음식이다. 그런 차원에서 채식이 건강식이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몸에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산화방지제가 동물성 음식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꾸 빨리 노화가 빨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때 육식을 많이 했죠. 요즘 이제 채식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미국 여자애들이 어릴 때는 얼마나 피부가 좋아요. 꼭 인형 같은데 결국은 한 15, 20살 때부터 뭐요? 피부가 거칠어지기 시작. 그 산화방지제가 부족함 그렇게. 왜? 그건 육식 위주로 너무 나간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별로 그런 과도한 육식보다 이제 주로 채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니까 산화방지제 섭취가 그래도 부족하지 않아서 여성들의 고운 피부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피부 클리닉 그런데 안 가도 돼요. 예. 네. 네. 그래서 피부 클리닉에 이제 그 부잣집 마나님들이 고기 많이 먹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안에서는 피부 세포가 이제 나빠진다. 바깥에서 산화방지제 막 바르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분 건강식만 하고 내면적 환경이 좋고 생명이 들어오고 하면 산화방지제가 피부를 활성산소가 세포를 빨리 뭐요 노화시키면 피부 세포도 빨리 늙고
근데 뉴 스타트를 하면 피부가 젊어지기 시작해. 네. 네. 여러분이 나이가 아무리 70대라도 뉴 스타트를 시작하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해. 그래서 그게 또 해피웨어 개기름이에요. 그 무슨 기름이라고 그랬으면 좋겠죠. 그게 이제 우리 피부 세포들이 피부에 그런 이 특수 지방을 생산합니다. 그런 지방을 생산하는 그 셈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셈이라 할까. 그래서 만들어내가지고 지방을 고루고루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바로 천연 뭐예요? 천연 피부 보호제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를 생산해서 이렇게, 개기름아, 안 되겠는데. 하여튼, 개기름이 쫙 흐르게 하면, 그것이 무슨 효과도 내요? 보습 효과. 이렇게 기름기로 쫙 덮어놔야 수분이 빨리 어떻게, 날아가지가 않죠. 이제 피부를 보호하는데 보습 효과가 제일 좋죠. 그래서 로션, 이런 것이 다 기름기 안에요. 싹 발라주면 그 기름층이 쫙 깔려가지고 피부 세포에 있는 습기가 빨리 날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수분이 잘 유지가 돼야 생명이 잘 오잖아요. 그 기본 여건이니까. 그래서 보습제 자체가 피부 세포를 젊게 하는 게 아니라 보습을 해주면 생명이 뭐예요? 잘 와서.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거 일체 안 바릅니다. 왜? 세수하고, 뭐, 한 15분, 20분만 있으면요, 개기름이 자르르. 네, 그래서, 이제 그 개기름은, 삼겹살, 무슨 갈비, 뭐, 이 기름기 많은 육식을 너무 했을 때, 막, 찌르르 흘러. 그렇죠. 그런데 이제 채식계 기름은, 그게 참, 이쁘게 적당히 보습을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채식을 해도 개 기름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뉴스타트만 하면 그 강남의 피부 클리닉 다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제 뭐 짜고 몇 개 먹고 막 이제 이렇게, 그리고 산화방지 물질은 산화방지제는 섭취를 잘 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살면 피부가 빨리 노화가 되죠.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드립다 쳐발라 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막 하여튼 현대인들이 이렇게 너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다 못 챙겨 먹잖아요. 뭐가?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 거 다 못 챙겨 먹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저런 보조제 같은 거를 좀 먹어도 되나요? 못 챙겨 먹으면 보조제 먹어야지, 어떡하겠어. 그래서 우리 저, 나연원 씨는 워낙 바쁘게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 그렇죠? 예. 혼자서 애 넷을, 다 키우고 학교 보내고 졸업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고 했으니 얼마나 바쁘게 살았겠어. 혼자서, 세상에. 그러니까 아마 그런데 시간이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는 시간을 좀 내야지. 아니,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안 되는 사람. 아, 물론 조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섭취는 해야지 뭐. 어쩌겠어.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왜 건강식이 채식이 위주가 되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산화방지제 문제다. 그렇죠? 활성산소의 문제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궁금해 하시는 거 뭐 박사님 생선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 뭐 회는 어떻고 뭔지 이런 얘기를 저녁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